일단은 그 본문 전에 그 회화체 관련된 거 리스닝 스피크 정도 볼게요. 자, 상대방이 뭔가를 관심을 가질 때 쓰는 표현 중에 여기는 이제 이 단어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be interested 다음에 in을 쓰고면 이게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다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의문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비동사가 앞으로 가 있죠. 그다음에 interested 다음에 in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n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떤 동사 형태를 집어넣고 싶으면 반드시 형태는 그렇습니다. 동명사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taking이라는 동명사를 썼죠. 해석은 당신은 사진들을 찍는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형태. 자, be interested in이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잘 아시고. 자, 그리고 뭔가를 잘했을 때, 뭐, good job 쓰는 거. 기본 형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책에서 배운 현재 분사에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지금 다루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이하. 이거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 표현을 조금 볼 텐데요. 잠시만요. 자, 이게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지, listen and talk 되겠네요.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이제 얘기할 때 쓰는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대방이 뭔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good job이라고 했습니다. good job, good job이란 말. 여러분 잘하지만 참 잘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뭐 다른 말로 뭐 good work도 가능하겠죠? good work라고 쓰셔도 같은 표현이 될 겁니다. 참 잘했다. Someone's holding a cloud.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일까요? 누군가가 구름을 잡고 있다. 자, what creative? 자, 문법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굳이 따지면 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탄문이죠, 이게 감탄문. 감탄문을 쓸때쓸수 있는 방법은 what을 쓰는 방법, 그다음에 how를 쓰는 방법. 우리 책인 그 중에 how가 나왔죠. 근데 왜 how를 써야 되는지 그거는 이 뒤에 들어가는 문장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what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what, a나 on, 형용 주동 이렇게 배웠죠. 형용, 그다음에 주동, 주어와 동사. 여기에 핵심은 what을 쓰는 경우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 반면에 how라는 단어는 우리도 배웠죠. how, d는 형 또는 부, 그다음에 주동. 자, 우리가 이제 감탄문에서는 주어 동사를 생략이 가능하니까 주어 짧게 그 회화체에서 말할 때 이런 부분 안 넣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형용 how는 바로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명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말은 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창의적이란 이게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는 how라는 감탄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정말 창의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당신은 are you interested in 무엇무엇에 흥미가 있으십니까라는 말로 전치사.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에 라는 동명사 들어갔죠. 자, 물어볼 때 분명히 비동사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는 yes를 쓰면 당연히 그 뒤에는 비동사로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taking an online class. 자, 여기서 보면 볼만한 건 take a class라는 표현. 클래스란 말은 수업받다, 수업을 듣다란 뜻입니다. 수업받다. 자,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인 taking online class를 받고 있죠. 자, 온라인 클래스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그 온라인 강좌를 자, for free 공짜로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good for you 뜻은 너에게 참 잘됐다란 뜻이에요. 참잘 됐다. 자, 두 번째.
또 good job 대신에 good work를 썼죠. 서로 바꿀 수 있죠. 위에 거랑 이렇게 잘했다, 참 잘했다. 내 생각에 너의 페인팅은 express is 표현하다. 뭐를요? The feeling of autumn, 가을에 가을의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자, 나는 생각한다는 문장과 뒤 문장은 주어 동사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들어가겠죠. 내 생각에,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의 주어는 너의 그림이죠. 하나입니다. 단수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썼죠. expresses. 자,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또 한 번 나오죠. 당신은 painting,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랬더니 역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로 비동사로 대답했죠. I started taking a class. 똑같네요. 수업받기 시작했습니다. On weekends, 주말에 라는 뜻. 자, 뭐 이때는요, 이제 여기서 볼 거는 start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양다리 동사예요. 양다리 동사. 양다리 동사란 말은 이 start를 쓰게 되면 그 뒤에는 여기 책처럼 taking이라는 동명사를 쓰셔도 되고 to take라는 to 부정사를 쓰셔도 의미가 똑같다는 거. 둘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주말마다 수업을 받는다. 이때 좀 볼 거. 주말마다라고 우리가 weekend 앞에는 전체에서 꼭 on을 씁니다. on weekends. 그거 알아주세요. 그럼 on weekends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전체사 없이 every weekend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난 주말마다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I didn't know that. 나는 그건 잘 몰랐었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listen and speak 2로 가겠습니다. 뭐 비슷한 표현인데 참 잘했다는 표현으로 뭐 good job 대신에 you did a good job. 지금 사실은 good job 앞에 you did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앞에 부분은 그죠? 자,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참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더 찾아봤더니 뭐 good work도 되고 그다음에 뭐 well done. well done은 참 잘 해냈다 라는 뜻. 또는 뭐 excellent.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 등등등들이 사용이 된다는 거. 자, awesome이란 단어. awesome이란 단어. 멋진이란 뜻이죠. 멋진. 그래서 그거 참 멋진데 고맙습니다. What is it made of? 그 뭘로 만들어졌니? 요거 좀 잠깐 볼게요. 자, what is it made of?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다라는 be made of를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의문문을 만들다 보니까 의문사 그 다음에 비동사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나머지 made of 이렇게 쓰여진 문장입니다. 자, 그건 뭘로 만들어져 있니? 이거 순서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What is it made of? 그건 뭘로 만들어져 있니? 그랬더니 유린이 Yes, it is. 네, 그렇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be interested in의 이 in이 전치사라 그랬죠? 근데 전치사라는 것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명사를 쓰기 때문에 굳이 꼭 동명사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는 게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명사 자리에 동명사도 명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는 거지. 마치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를 써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너는 그 글래스 아트에 유리공예 관심이 있니? 네, 매우 많요.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it? 자, 여기서 볼 거. 자, 일단 내용은 지금 의문문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did it take 시간이 걸렸냐 to make it 그걸 만드는데 라는 그런 뜻인데 자, 여기서 볼 문법이 하나 있죠. 문법이라보다는 수거 it라는 단어 그 다음에 takes라는 거 이제 현재형일 때는 takes겠고 과거형일 때는 took겠죠. 그 다음에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자,
이거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좀 알아두셔야겠죠? 표현. 그래서 얼마나 그것은 걸렸니? 그거를 만드는데 그랬더니 뒤에도 걸리다라는 단어로 took 과거 시제지만 자 다음에 시간 시간과 함께 쓰이는 take는 뭐라고요? 어떤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져가다라는 뭐 이런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 걸렸어. 자, 여기서 봐야 될 문법 여기 4번과 그다음에 뭐 아까 했던 2번에 해당되는 요 부분들은 조금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스피커분 안 해도 되나? 제가 리얼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마지막 부분 하나 있는 거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자, What are you doing, 미나? 미나야,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표현. 보다시피, 비동사하고 ing.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대답도 이와 마찬가지로 I am practicing 이라는 자, 시제 같이 하겠죠? 시제가 진행형으로 대답을 한다. 자, 캘리그래프라는 우리 그 캘리그래프라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제임스가 You are writing with a brush. 너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쓰고 있는 중이다. It looks fun. 그건 참 재밌어 보인다. 이때 look은 보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이다죠. 기억나시죠? 이런 걸 무슨 동사? 바로 감각동사라 부르죠. 감각동사. 감각동사 특징은 그 바로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뭐가 들어갑니까? 형용사를 쓴다는 거. 자,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잘 생각하세요. 그건 참 재미있어 보인다. 그랬더니 너 캘리그래피라는 것에 관심이 있니? 라고 묻으시죠?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스 사실은 예스 다음에 I am이라고 하는 그렇죠? 비동사가 생략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Yes, I am very much. 오, 나 매우 많이 그랬더니 Look at this. 이걸 봐라. I just wrote it. 나 방금 적었어. What do you think? 자, 여기서 참 중요하신 거. What do you think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how가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how는 쓰실 수 없어요. how는 생각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거고, 너의 의견이 무엇이니라고 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what do you think라고 what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표현이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It looks like a person. 아까 뭐뭐처럼 보인다는 룩이 나왔는데 요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위에 있는 얘랑 좀 다르죠. 그 이유는 여기다 정리를 마저 해드리면 룩이란 단어를 그냥 단일하게 쓴다면 그 뒤에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다 라는 뜻으로 쓸수 있죠. 근데 이 룩이란 단어 뒤에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용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명사를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룩이란 단어 뒤에 형용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명사를 쓰느냐? 그 앞에 like라고 하는 전치사라는 넣어버리면 뭐뭐처럼이라고 쓰이는 그렇죠. 전치사를 넣어버리면 우리가 기억나죠? 전치사는 뒤에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look like 다음에는 명사를 쓸수 있는 거야. 이것도 굳이 해석을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거 차이 구분 잘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에는 looks like를 썼더니 그 뒤에는 a person이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사람처럼 보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분사죠. 이때는 동명사 아닙니다. 자, 해석해 보시면 알죠? 춤을 추고 있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이 댄싱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운 현재 분사가 됩니다. 이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는데 왜 뒤에서 꾸며주느냐? 이유가 있죠? 왜? dancing이란 단어 1 함께와 open with 살짝 팔을 열고라는 둘,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사람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 분사가 혼자 쓰일 때는 a dancing person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꾸며주는 말, 다른 수식어가 더 있을 경우에는 뒤에서, 이런 경우는 뒤에서. 자, 요거. 자, 어쨌든 해석으로 하면, 자, 팔을 이렇게 활짝 벌리고 춤을 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자, 그랬더니 그 뒤에, 그 뒤로, you got it. you got it이란 말 볼까? 어, 네 말이 맞아. 라는 뜻으로, 상대 말에 그게 맞아. 라는 뜻입니다. 뭐, that's right. 등등. 이것과 뭐 관련 쓸 수 있는 건 많겠죠. 그게 맞아. 그래. 맞아. 그 말로, that's right. 쓸 수 있고, you are right. 쓸 수 있고, 굳이 안 써도 이 의미만 알면 똑같은 뜻 제대로 찾을 수 있겠죠. This Korean word means dance. 이 한국 말은 의미한다. 바로 춤춘다라는 뜻을, 춤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you did a good job. 그 참 잘했어요 라는 말. 이건 없어 상관없지. 너 참 잘했다. Can I try it? 내가 해봐 될까? 그랬더니 why not? 자, why not이라는 단어. 자, 이것도 하나 적어놓을까요? Why not은 왜 안 돼? 라는 말로 물론 돼지 라는 표현. 물대 선생님 미쳤군요. 물된 돼지. 물론 돼지 라고 표현을 하는 왜 안 되겠어? 직역 안 하면 왜 안 되겠어? 그런 직역입니다. 자, 이 브러쉬를 take. 자, 가지고 와봐. 이거 잡아봐. 라는 말로 쓰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